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라고 소리치던 가수 황영웅 씨가 활동 재개를 알렸는데요. 지난 27일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추석을 맞아 여러분께 조심스레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글에서 황영웅은 추석 연휴가 다 지나고 날씨가 쌀쌀해져 가을에 한복판에 이를 때쯤 제 첫 번째 미니앨범이 발매될 예정이라고 자신의 복귀 소식을 알린 것인데요. 이어 그는 어렵게 준비한 이 앨범 소식을 여러분께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다. 기다리신 만큼 실망하지 않을 좋은 노래들로 열심히 준비했으니 기대 많이 해달라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활동 재개는 지난 3월 그가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자숙을 시작한 지 약 6개월 만이죠. 앞서 MBN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해 강력한 우승 후보로 인기 행보를 이어오던 그는 과거 폭력상의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함께 그의 학교 폭력가에 의혹 및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한 데이트 폭력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되며 황영웅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계속된 논란에도 불타는 트롯맨 1차 결승전 1위에 올랐던 그는 활동 강행 의지를 드러냈으나 비난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2차 결승전 직전 경연에서 하차했죠. 이와 함께 그는 지난 3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에 돌입했는데요. 당시 그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던 소속사 더 우리 엔터테인먼트 측은 황영웅은 현재 어떠한 활동도 할 계획이 없다 라며 황영웅은 여러 일신상의 이유로 당장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본인을 되돌아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추스르며 자숙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숙은 그리 길지 않았죠. 그는 자숙 돌입 6개월 만에 올 가을 컴백을 공식화하며 활동 재개를 예고한 것입니다. 한편 황영웅 씨가 과거에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자숙의 시간을 보내다 자신의 유튜브 황영웅 휴TV를 통해 노래 영상을 올렸고 팬카페에는 어머니의 글을 올리는 등 이미 복귀한 듯한 그의 행동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특히나 팬카페에 올린 글과 노래 가사를 잘 들어보면 충격적인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 지금 처한 상황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 심정을 알 수가 있어 놀라움을 전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 글과 노래 속에 어떤 충격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었던 것인지 지금 바로 가수 황영웅 씨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수 황영웅 씨도 상처받고 있는 팬들에게 작은 메시지라도 남기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어머니 글을 올렸을 때 반응처럼 어떤 방식이든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을 거고 그럼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 황영웅 휴TV에 임재범의 비상 커버 영상을 올리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노래와 가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그가 부른 비상은 임재범이 1997년 7월 발표한 곡으로 지금은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지만 힘차게 날아오르겠다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많은 걸 잃었지만 후회는 없어. 그래서 더 멀리 갈 수 있다면 이젠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당당히 내 꿈을 보여줄 거야.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더 이상 아무것도 피하지 않아 등의 가사는 현재 자숙 중인 황영웅 씨의 심경을 대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메시지가 남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의 표정이 정말 간절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많은 걸 이젠 세상에 나갈 수 있고 꿈을 보여주겠다 노래 가사처럼 사실 어쩌면 이 유튜브 채널로 이미 그가 복귀한 것은 아닐까 싶은데요. 이에 팬들은 복귀하세요. 진심이 느껴진다. 위기를 기회로 이미 인생의 답안지를 쥐고 있습니다. 등 그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학폭에 대한 자숙을 하지 않고 또 돈 벌고 있네. 자숙 겨우 2개월 하고 또 나오네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응원하는 측과 비난하는 반응이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의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오늘 기준으로 이 영상은 조회수 42만을 넘어섰고 다른 영상들도 이미 70만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수 황영웅의 안 볼 데 없을 때 출연분이 또 다시 상위권을 점령했는데 7일 오후 7시 기준 네이버 TV TOP100 8위에는 지난 2월 방송된 MBN 불타는 트롯맨 2라운드 황영웅 안 볼 때 없을 때가 링크돼 있고 해당 영상은 조회수 123만 회를 넘어섰으며
좋아요는 1만 6천회를 육박한 상황입니다. 안 볼 때 없을 때는 지난달 12일, 6월 14일, 6월 12일에도 상위권에 오르며 인기를 실감케 했죠. 팬들은 불타는 트롯맨 안 볼 때 없을 때 동굴 목소리 명곡입니다. 사랑합니다. 천부적으로 타고났어요. 팬들의 심금을 울려주네요. 듣고 또 듣습니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영웅 씨의 모친이라고 밝힌 누리꾼 A씨는 황영웅 팬카페에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 걸 알기에 황영웅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초심으로 돌아가 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할 거라 생각한다라고 적었고 언제가 될진 모르나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웃으면서 뵐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라며 복귀를 암시했고 그 언제가 마치 머지않았다는 뉘앙스를 풍기는데 어머니 등장으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그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왜 이런 편지를 쓰게 된 것일까요? 그 내막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23세라는 어린 나이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만 같았던 황영웅의 어머니는 결혼 직후 IMF로 가장 역할을 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을 낳아 그 어느 누구보다 더 행복하게 살 것만 같았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고 매일 기저귀 값과 분유값을 걱정해야만 했고 결국 지금의 황영웅의 할머니인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이 황영웅을 맡기고 일터에 나가며 힘든 시간을 보냈던 황영웅의 어머니 그리고 얼마 전 가수 황영웅의 폭행 논란과 함께 어머니인 그녀 또한 당시 사건을 그냥 넘어가자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많은 이들에게 비난이 쏟아졌죠.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지난해 연예계를 가장 뜨겁게 한 논란은 바로 학폭 논란이었습니다. 이제는 학교폭력이 한낱 어린 날 실수가 아닌 범죄로 여기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며 학폭을 저지른 연예인들은 활동 중단, 연예계 퇴출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높아졌고 논란에 휩싸인 연예인들은 학폭이란 꼬리표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복귀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배국의 박상아를 포함한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선수의 학창시절 논란이 있었죠. 체육계를 시작으로 연예계까지 논란이 커지며 안타깝게도 진혜성 또한 인생 중 첫 전성기를 맞이하며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그가 갑자기 학창시절 불미스러운 사건과 함께 그에게 있었던 과거들까지 밝혀지며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시청자분들은 큰 충격을 받았었죠. 과연 진실이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학폭 자숙 기간은 총 6개월 충분한 기간일까요? 아니면 그에게 너무나 가혹한 자숙 기간이었을까요? 확실한 것은 그가 팬들에게 남긴 메시지는 힘차게 날아오르겠다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